한번 써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저 지금 얘를 충전 여기 도킹하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로 써보려고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ON이거든요. 그래서 RPM을 맞춰주는 거예요. 제거니까 한 12, 13? 처음이니까 12 정도 해볼까요? 누르면 켜져요. 이게 이제 정방향? 꾹 누르니까 R 해서 역방향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눌러주면 정방향. 한번 가볍게 누르면 멈추네요. 소리 혹시 들리세요? 제가 마이크 가까이 하고 있는데 되게 조용해요. 근데 지금 흡진기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진동감도 되게 좋아요. 소리 들려드리려고 한번 그냥 해볼게요. 요런 느낌. 글리터 없는 부분은 요런 느낌이고, 가로 그라인딩 요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요 비트랑 요거 두 개 써볼 거예요. 이걸로는 큐티클 띄워줄 거거든요. 위에는 블랙 코팅이 되어 있어요. 전 RPM은 한 6,000, 5,000 정도로 맞춰서 써볼게요. 6,000 정도면 전 충분한 것 같아요. 저 케어할 때 RPM을 높게 쓰지 않아가지고. 오, 되게 시원한데요? 이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옥타곤 비트보다 조금 더 절삭력이 좋은 듯한 느낌이에요. 소음도 없지만 되게 진동감이 진짜 없네요. 이런 애들 특징이 이제 끝에 그릿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닿아도 안전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큐티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만 쓰고 바로 리퍼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굳은살 제거 해볼게요. 굳은살 제거는 RPM 하나 더 올려가지고 7000으로 써볼게요. 시원해. 이렇게 저 여기 찢어졌거든요. 좀 이따가 랩핑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케어까지 다 이렇게 하고 왔고요. 깨끗하죠? 안에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베이스 젤을 발라볼게요. 여기는 랩핑을 한번 했거든요. 베이스 젤은 이거 아이즈미 네오 베이스 익스프레스. 제가 네오 썼다가 지젤리 갔다가 지금 다시 이번에는 익스프레스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과연 이거는 어떨지. 일단 붓 자체는 아이즈미 자체가 좀 얇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붓은 평소에 바르시던 것보다 살짝 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도는 막 흐르지 않는 점도. 미드의 점도라고 했는데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라 진짜 흐르는 애들은 엄청나게 흐르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일부러 좀 천천히 발라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점도는 사용하기 편한 그런 점도인 것 같고요. 약간 손톱이 좀 울퉁불퉁해서 살짝 더 올려볼까요? 조금 더 이렇게 올려도 매끄럽게 나름 잘 붙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 큐티클 라인도 케어만 제대로 해놓으면 잘 흐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손톱이 워낙 얇기도 얇고 아까 좀 두껍게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히팅감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없는 편? 이거는 얇게 바르고 한번 큐어링 해볼게요. 이렇게 얇게 펴발랐어요. 확실히 얇게 바르니까 괜찮네요. 히팅감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손에다가 조금 테스트하면서 써보고 괜찮으면은 그때 이제 여기저기 고객님들한테도 써보고 더 추천도 드리고 그러는 걸로.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오늘 해볼 아트는 제가 이쪽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해볼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곧 여름 휴가인데 휴가 맞이해서 불가사리를 넣은 걸 하고 싶은데 너무 촌스럽지 않으면 좋겠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게 좋겠다 싶어서 만든 8월의 아트예요. 그래서 요거 해서 이쪽 손은 아까 실장님이 해주셨고 이제 제가 요쪽 손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경화를 굳이 닦는 편은 아니라서 닦지 않고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샀던 타임이 막 언박싱 했던 거 있죠? 이제 그것도 쓸 거거든요. 일단 베이스 컬러들을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이즈미 216번이고요. 양손 이번에 디자인을 동일하게 할 거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다가 발라줄게요. 요런 컬러감이에요. 이거는 요런 화이트 펄인데 이름이 웨딩 어쩌구였나? 뭐 그런 펄이었거든요. 이름에 맞게 정말 웨딩웨딩한 요런 색깔입니다. 톤의 바탕이 되어줄 거예요. 얘는 투코탈 거라서 너무 욕심내서 바르지 않고 고르게 잘 펴서 바르는 거에 목적을 둡시다. 잠깐 고정해놓고 그 다음 요거. 이거는 95번이고 요건 89번이에요. 얘는 바트린 하늘색이긴 한데 그냥 보면 약간 노란빛이 많이 도는 그런 컬러예요. 아마 이런 애들은 바탕 색깔이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컬러감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애들일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반짝거린다는 거. 제가 이번에 샀던 이 타이니 시리즈 중에서는 이 컬러가 가장 저의 최애가 아닐까. 온콧만 발라도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일단 한번 램프에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요거트 젤 27번. 바르기 어렵지만 색깔 예쁘다는 그 친구들입니다. 이걸로는
우리 파우더 바탕 컬러 칠해줄 거거든요. 한 통 더 사야겠네. 요런 딱 하늘, 정석 하늘 색깔이에요. 저는 투명감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컬러를 한 번만 칠할 거거든요. 검지랑 약지에 발라줄게요. 푸른빛이 조금 더 돌고 시원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 컬러를 조금 더 진한 걸 쓰시거나 아니면 컬러제를 두 번 발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발라서 큐어링 할게요. 이제 꺼내서 중지랑 엄지는 투콧을 해주고 소지는 글리터가 발색이 충분히 나와서 투콧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우더 아트 할 부분에다가 저는 탑젤을 올려줄 건데 이거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탑젤이거든요. 얘가 몰랐는데 파우더 아트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 저희 후기 보고 알았어요. 어떤 분이 후기에 이거 파우더 되게 잘 돼요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이제 알았다니. 모난 곳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 더 통통하게 채워서 파우더가 매끈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핑큐어로 잠깐 고정을 좀 해놓고 약지도 바른 다음에 1분 이상 큐어링 해줄게요. 램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분에서 한 90초 정도 큐어링 해주시면 웬만하면 큐어 다 되거든요. 요즘은 워낙에 성능 좋은 램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 짧게 해도 되는 애들도 있대요. 잘 발라서 큐어링 하고 올게요. 사용할 파우더는 블랑블랑의 발리 스노쿨링이라는 파우더고요. 이거 써보니까 그 진아 언니의 몰디브라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산 파우더가 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잉크를 쓸 겁니다. 모어젤에서 나온 퓨어 화이트라는 컬러고요. 이 위에다가 제가 여기 소지에다가 발랐던 요 반짝이까지 얹어서 포인트 넣어줄게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꺼내놓고 저는 요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찍어서 바르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하거든요. 섀도우 팁에다 찍어서 하셔도 좋고 손에다가 하셔도 좋고 요 정도 한 번에 찍어서 써요. 콕콕콕콕 올려주고 문질문질 해주시면 됩니다. 광 진짜 잘 나죠? 이 탑젤이 이렇게 파우더에 정말 좋은 탑젤이었다니. 재고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알았지 뭡니까? 따다다다 잘 발라줄게요. 진짜 예쁜데? 짠! 이런 느낌이에요. 딱 바르니까 갑자기 확 여름 됐죠? 파우더는 써둘 수 있으니까 잘 해서 위에다가 아까 열심히 흔들어놨던 이거를 발라봅시다. 양을 조금 뺀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슝 지나가주고요. 네 번째는 조금 길게 지나갈까요? 이렇게 되게 마블이 델랑말랑한 느낌으로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겹쳐서 발라주고 여기도 한번 겹쳐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약간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에 글리터를 넣어주면 돼요. 뭐 브러쉬 꺼내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툭툭툭. 여기도 툭툭툭. 와, 얼마나 광이 좋으면 카메라가 막 비치는데요? 툭툭툭툭. 이렇게 올려주니까 훨씬 더 예뻐졌죠.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할게요. 이제 이 중지를 꾸며줄 건데, 중지에다가는 이 비뷸라의 45번 글리터를 올려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싹싹 다 긁어서 썼거든요. 사실 저 뒤에 새거가 한 통 있는데 긁으면 나올 것 같아. 스파츌러로 긁어서 써봅니다. 나왔네요. 아주 소량만 그 숑숑숑 해주면 돼서. 아, 밑에 있는 걸 긁었더니 입자가 너무 크네. 그래도 어째어째 잘 긁어서 쓰니까 충분한 양이 나왔어요. 얘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만 준다고 생각하고 발라줄 거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요거는 픽스젤이고요. 픽스젤 떠서 위에다가 파츠를 얹어줄 거예요. 오늘의 파츠는 불가사리. 이거 제가 캔디스톤에서 샀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쓰던 앤데 너무 예뻐서 올해도 씁니다. 불가사리 옆에는 이렇게 볼참을 붙여줄 건데요. 크기를 다르게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런 쬐끄만 포인트가 되게 디테일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조금 측면으로 붙였어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살짝 해주면 여기 내 손은 끝났습니다. 이제 엄지 해줄게요. 엄지는 스톤 붙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픽스젤 치우고 스톤은 여기 손이랑 똑같이 이렇게 진주 사용해가지고 붙여볼게요. 얘네들은 이렇게 파는 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스톤 준비하고 스톤은 스와로브스키 3개의 컬러, 그리고 진주, 그리고 실버 볼참까지 넣어볼 예정입니다. 아시죠?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진주. 이렇게. 네, 제가 좀 안 하던 방식인데 이렇게 하니까 또 얘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시다. 모양이 예쁘면 글루드라이어 뿌려줄게요. 여기 안쪽에 살짝 빈데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도 하나 넣어줄 거라서 여기는 픽스젤 사용해서 붙여줄게요. 여기 틈 여기 이렇게 넣어주세요. 짠! 아트 완성입니다. 이제 오버레이 시간. 이렇게 불가사리라던가 파츠를 하나 넣었던 공간에는
요 파츠 부분을 먼저 이렇게 싸주시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기포도 이 사이사이 안 들어가고요. 바르기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슝슝슝.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제 엄지는 카탑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오늘 되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 아까 막 드릴 같은 것도 새로 오고 해서 택배 언박싱도 찍고 이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뭔가 생략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뭔가 역시 시간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군요. 스토리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그 새로 온 탑젤을 한번 써보려고요. 노나이프 탑젤 요거 익스프레스 한번 써볼게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발림성 좋고요. 베이스 젤보다 오히려 탑젤이 조금 더 점도가 묽은 느낌입니다. 묽은 느낌. 전 좀 손톱이 얇아서 지금 오버레이까지 했고요. 그 다음이 이 탑젤만 발라보는 거예요. 되게 되게 얇게 발리거든요? 진짜 진짜 얇게 발려요. 일부러 큐어링 하지 않고 그냥 다 발라볼게요. 흐르지 않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되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일단 레벨링이 너무 좋은데요? 레벨링이 좋아서 붓자국이 남지 않으니까 불필요하게 제가 여러 번 터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술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개 한꺼번에 발랐는데 흐름도 없습니다. 큐어링하고 올게요. 짠! 충분히 큐어링하고 나왔고요. 완성입니다.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완성이 됐고요. 일단 유지력이라던가 이런 거는 한 번 더 볼게요. 근데 저는 제 손에 하면 유지가 되게 잘 돼요. 그리고 탑젤은 히팅감은 없었어요.